모든 게 기억났어. 내가 왜 기억을 지웠었는지 말이야. 화물을 운반한 기계를 아니냐고 물어봤지? 그 기계의 이름은 타이탄이라네. 내가 제정신일 때 코츠와 함께 만든 마지막 작품이지. 그럼 그 타이탄이 어디로 갔는지도 아세요?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하지만 타이탄을 만들 때 수상했던 일이 있었어. 당시 난 최고의 기계를 만드는 일에만 몰두하고 싶다는 욕심에 왕국 운영을 맡긴 클론을 만들기로 했었지. 그렇게 설계한 쿼츠에서 최고 기술자인 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어. 그들의 기술은 정말 놀라웠지. 하드늄 융합 기술이라니. 그 기술을 이용해서 쿼츠와 타이탄을 만들고 나서야 난 깨닫게 되었어. 더 이상 난 최고의 기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자괴감에 빠졌지. 그래서 결국 기억을 지웠던 거야. 혹시 하드늄을 융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진 않았나요? 맞아. 잦은 폭발이 일어났었어. 매우 불안정했던 기억이 있지. 아, 저도 연구소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소장님이 융합법을 도난당했다고 했는데 그 융합법은 하드늄 폭발이 일어날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었죠. 그렇군. 아, 그리고 또 기억나네. 그때 하드늄 융합법을 가져온 자들을 호위했던 기사가 분명 린베르크 가문의 검을 들고 있었어. 틀림없어. 린베르크라면 아르몬 최고의 기사 가문이잖아요. 쿼츠의 기억에도 지금 타이탄을 빌려간 건 그들이라고 남아있어. 그럼 정해졌네. 다음 목적지는 아르몬 시티다. 스승님이 언젠가 린베르크의 검술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아르몬 시티를 가게 될 줄이야.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바이킹 섬에서 내가 아버지 다음으로 강하다고. 이렇게 될 줄이야. 칼비, 같은 가문끼리 분쟁을 일으켜서 어쩌자는 거야? 난 네 힘이 필요하단 말이야. 네 밑으로 들어오란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구나. 칼비, 그런 게 아니야. 딜루님께서는 너와 내가 힘을 합쳐 가문을 이끌어가길 원하신다고. 함께 같은 소리엔 집어치워. 내가 형 속셈을 모를 줄 알아? 큰 소린 쳤지만 아무래도 여기까지인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이봐 친구, 왜 이제 오는 거야? 늦었잖아. 그럼 뒤를 부탁한다. 응? 친구? 부탁? 무슨 부탁? 갑자기 무슨 얘기야? 칼빈이 도망친다. 놓치면 안 돼. 이 녀석들도 한 패다. 모두 잡아가. 왜 이러세요? 이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건 놔요. 이거 착오가 있었군. 미안하다. 알아보니 이번 일에 너희 일행은 아무 관련이 없더구나. 그러게, 우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난 너희가 칼빈이 고용한 용병들이라고 생각했어. 다시 한번 미안하다. 늦었지만 정식으로 인사를 하지. 난 로이드 림베르크다. 림베르크요? 이런 우연이. 마침 림베르크의 기사를 찾고 있었거든요. 미안한 만큼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저는 레오라고 해요. 무슨 일이죠? 큰일 났습니다. 로이드님! 칼빈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칼빈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어. 레오, 너를 돕겠다. 그 전에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약속 꼭 지키세요. 이건 로키 올걸?